가평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정말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을 꼽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 미국에 있는 또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또는 파나마 운하 또는 타지마할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는 성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꼽아서 그 중에서 이제 7개를 뽑는 활동을 했는데 어느 한 아이가 마지막까지 그 선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가서 물었어요. 7개를 정하기가 어려우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서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 적은 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이 아이가 썼나 하고 관심 있게 이제 듣는데 아이가 쑥스러워하면서 자기가 노트에다가 7가지 정말 기이한 일, 세계에서 정말 이건 불가사의라고 말할 만한 것이라고 자기가 뽑은 걸 쓴 거예요. 첫 번째가 느끼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만삭의 어머니가 배를 만지며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두 번째. 그네를 타는 딸이 엄마를 만지는 것. 보는 것 세 번째. 어린이가 망원경으로 어딘가를 보는 것. 네 번째, 듣는 것. 두 여자아이가 서로 대화를 귓속말로 주고받는 것을 듣는 것. 다섯 번째가 맛보는 것. 한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을 때 맛보는 것. 여섯 번째가 웃는 것. 소년들이 천사처럼 웃는 것. 일곱 번째, 사랑하는 것. 엄마가 딸 얼굴에 뽀뽀하면서 사랑하는 것. 다들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다 쥐지근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 7대 불가사의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애들도 다 놀래고 선생님도 참관한 부모님들도 다 놀랬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죠. 정말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꼽았던 일들이 우리가 늘 지금 하루를 지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것, 그죠?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매번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지금도 그런 형편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사는지를 주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하영록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에 달려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아주 기독교가 크게 부흥된 나라인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고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고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못 보내는 나라. 성탄절 카드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성탄절 카드 보내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카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지만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 것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것도
못할 때가 와요. 성탄절 카드 보내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지금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카드를 좀 구입해서 카드를 써서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메일로 이렇게 성탄 카드 뭐 카톡으로 성탄 카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올해는 성도들끼리라도 진짜 성탄 카드 보내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동성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처벌받는 나라가 되어 있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전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예배드리고 관공서 같은 데서도 신우회 회원들이 거기서 예배드려도 되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도 세계에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한편으로는 나라에 대한 걱정도 되고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만 여전히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 밤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길이 내게는 이제 보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은 내게 전에는 안 보이던 길이 이제는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에 이렇게 오신 것도 여러분에게는 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나 기도하러 갈 거야. 기도하러 갈 교회가 있고 또 기도하러 가고 싶고 그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길에 여행을 하는 길의 묘사를 하죠. 인생도 하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독특한 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이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내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진 사람은 아주 행복한 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든 게 혼란스럽게만 하면 그건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오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이건 오늘 밤에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밤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길을 명확히 잘 아는 거예요. 사는 길, 영생의 길, 정말 복을 받을 길, 그 길이 나에게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게 온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데스티니,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하는 뜻으로 데스티니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고성준 목사님,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어요. 젊은이 교회 설교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미리 원고를 다 읽었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코스타 때 만났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이세요. 말씀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력이 독특하세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목사를 하냐면, 네. 세상에, 아니, 목사 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사람이 왜 목사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아니, 목사,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이 책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그가 책을 썼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진짜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두려움이 컸대요. 내가 잘하는 걸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굳이 목사가 되셨나요? 미국에서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한 이런 사람이라면 한국에 와서 당연히 교수의 직도 얼마든지 열려있고 그것도 굉장히 성공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되셨나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하고 가서 나이가 50쯤 되었을 때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이 목사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책 속에 작년에 50이 넘으셨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시 해봤대요. 지나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6년, 이제 목사가 된 지 16년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는. 물론 교수가 되었을 때보다 생활비는 한 반 이하로 밖에는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목사가 별로 인기가 있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너무너무 기쁘다.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한 길을 내가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길을 내가 이렇게 갈 못했다면 자기는 지금도 계속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독특한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 그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공부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성공한 인생,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첫 번째 관문인 좋은 대학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을 한 거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확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너무나 허무에 빠진 겁니다. 이거야? 이게 행복이야?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다들 부러워하고 있고 정말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다니 6개월이 지나고 너무 마음에 허무와 좌절에 빠졌다는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술로 지냈다는 그냥 즐기기라도 해보자 진짜 행복이 뭔지 술은 더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갈급함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서울대학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까지 왔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박사학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대학 교수가 되고 나면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걸까? 도무지 자신이 없더래요. 그때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니까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정말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방에 혼자 앉아서 너무 허탈한 가운데 이게 주저앉아 있다가 그러나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황하고 너무 허탈하고 너무 허무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어둠과 허물을 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무슨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통곡을 하고 그 방에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허무해서 술 마시고 막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느껴지더래요. 누군가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본인에게는 희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길이 있다. 빛이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내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게 되고 지금 아주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남이 못 보는 길을 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상상도 못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길이 달라요. 사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여러분이 붙잡고 산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오신 계획을 따라 사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가지고 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도 나는 허전해요. 나는 너무 슬퍼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여 가지고 계신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이제 길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서서히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지 않고 어려서부터 누가 이게 성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전해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의한 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든 쓰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한, 하루하루가 기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며칠 전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페이스북 컬럼에 우리가 정말 영성일기를 열심히 잘 쓰시자, 그리고 우리가 나누자, 이제 진짜 마음을 열고 살자, 그런 내용의 컬럼을 썼다가 굉장한 반발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영성일기냐, 이런 이제 아마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많은 사람이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반발이 제 컬럼에 있었어요. 네. 제가 그 글을 썼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을 보면 아무리 잘된 사람도 그 이면을 들춰보면 정말 너무나 경악할 만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경우도 그렇지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면을 들춰보고 나면 그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에 감추어졌던 이면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고 다들 온 국민이 놀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속이 다 열려있는 사람,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컬럼을 또 썼어요.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참 혼란스럽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기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썼다가 또 엄청난 댓글이 막 달렸어요. 세상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무슨 뭐 지금이 무슨 기도할 때냐. 아마 뭐 이제 탄핵 서명 운동을 받아야지 이제 이런 뜻인가 봐요. 지금이 무슨 기도할 때냐. 그래서 굉장한 댓글들이 달려서 오늘 신문, 인터넷 매체에 기자가 전화까지 했을 정도예요. 목사님 마음 안 상하셨냐고. 그래서 기자가 저에게까지 전화를 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네. 사실 저는 정말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기도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될 때 그걸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경우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몇 개 댓글을 제가 읽고 뭐 그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댓글을 읽어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해요.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여기 성령집회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기도하라고만 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주시면 아마 뭐 장로님이나 교인들 다 말려도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한국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진짜 역사하실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성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강권하시니까 제가 컬럼도 그렇게 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충실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두세 가지 길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정의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저는 요 근래에 참 여전히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직도 깨닫는 게 굉장히 미숙해요. 집안에서도 잘 살아보자면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다 잘해보자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분별이 안 된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을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 나라 문제도 그렇고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도 그렇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나.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컬럼에도 썼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급해 있을 때, 그때 제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그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너무 막연하게만 들리더래요.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되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환상같이 장면이 보이는데 그 딸을 시장에서 어린 딸 잃어버렸을 때그 시장에 딸을 데리고 갔다가 그러면 딸의 손을 놓친 거죠. 아이를 찾는데 뭐 찾을 수가 없는, 그 시장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딸을 찾는데 시장을 다 뒤지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심정 경험해 보셨나요? 그 정말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아이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꽤먼 곳에서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하고 연락이 와서 찾았어요. 그 딸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딸을 끌어안아주고 이게 아니고 막 화가 치밀어오는, 그 딸을 울고 있는 딸을 보고 화가 치밀어오는, 시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왜 화가 치밀어 올랐냐면 분명히 아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약속을 해줬거든요. 절대로 어디를 움직이면 안 된다. 아빠 손 잃어버렸고 아빠 없다 싶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 딱서 있어야 된다. 아빠가 너를 찾아오는 거니까 너는 그냥 서 있어야 돼. 너가 움직이고 다니면 그 다음에 아빠도 너못 찾아. 그렇게 해야 돼. 해줬는데도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아빠 아빠 하면서 그냥 다니다가 시장에서 한참 멀리 떨어졌으니 진짜 잃어버릴 만한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에요. 딸을 만나고 막 화를 내면서, 아빠가 뭐라 그랬니? 아빠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너 이게 진짜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 아빠한테 또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아이가 우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목사님은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꼭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 난감한 일,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떠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일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안 했어요. 워낙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또 여당인가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극단으로 나뉘니까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마지막에 또 대통령 기도 때문에 또 마음 상해서 갈 사람도 있을까 봐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분이 뭐 좋아서 아니고 그분이 대통령이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천상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일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기도 못한 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잘못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건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고난이 우리 한국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일제시대에 6.25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극한의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민족을 보면요, 우리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겪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분들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한국교회를 택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계에서 이 한국식 기도라는 게 유명해요. 주여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요 고성준 목사님도 프랑스에 모임에 갔을 때 그 기도를 그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식 기도를 이제 실습을, 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렇게 주여 하고, 아, 전혀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아, 프랑스의 주여하고 우리 한국의 주여하고 느낌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한국식 주여라고, 이렇게 주여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했는데도 역시 또 그런 기도가 안 나. 도무지 뭐 한국식의 이 기도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정말 독특해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기도를 그동안 사실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신 민족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냐? 답답하니까 그런 말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가 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했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때도 기도에서 나온 행동이 의미가 달라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기도한 통일과 기도가 아니고 일어난 통일은 완전히 다른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매일 합심기도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매일 기도를 2,000명 기도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독특해요. 이번에 지난 여름에 호주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목회를 잘해보시려고 많이 배우시는 목사님.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는 사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마음에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래. 굉장히 마음에 섭섭했대요. 나는 그동안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꾼이라니,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뭘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 너 목회 열심히 하고 세미나도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질문 앞에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목사님 목회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고 싶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그래, 너는 사꾼이다.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그 말씀 앞에서 진짜 기도를 안 했다고 느껴지더래.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전혀 안 했구나, 그런 마음이 자책이 들더래.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딱 느끼고 보니까 아, 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었구나, 기도만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대외적인 활동 다 내려놓고, 무슨 세미나 가서 배우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교우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나오세요. 하루에 세 번,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루에 세 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겠다고. 저는 그 목사님은 뭐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교인들이 하루 세 번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들을 하는데, 무슨 뭐 특별한 뭐 강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씀 큐티한 거, 묵상한 거 같이 나누고 그리고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건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리고 청년들이, 전혀 기도 못하던 청년들이 기도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부흥을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놀라운 무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세요.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만 명의 고아를 먹였는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 부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만 명의 고아를 먹이겠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만 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는 역사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정말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리무중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그래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양떼들을 몰 때 목자가 양떼들이 앞쪽으로 쭉 많이 가 있을 때, 근데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뒤에서 목자가 독특하게 양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휘파람 소리나 뭔가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가다가 길을 멈춰요. 그리고 목자가 원하는 쪽의 방향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꼭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그래요. 여러분이 답답한 가운데 오셨어도 오늘 밤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여러분들만 알아들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게 임하셨다, 내게 위로하셨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오늘도 뭐 빚장이도 나를 쫓아오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상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상상하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힘든 일도 있겠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고 오늘 아주 긴장되는 어떤 연설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의 길은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한 길, 뭐, 대접받는 길, 뭐, 돈 많이 버는 길, 이런 기준으로 길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놓치게 돼요. 기준이 그런 기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길은요, 때때로는 희생하는 길, 고생하는 길일 수 있어요. 유종옥 사모님이라고 그분의 간증 중에 바로 우리 수정구, 성남 수정구에 있는 어느 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서울 종로 5가에 남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어린애 둘 데리고 세 가족으로 이렇게 왔는데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성남이라는 거예요. 성남. 그 옛날에 이 성남의 수정구에 사신다고. 그러면서 애 둘 데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 깜짝 놀라서 막 수소문해서 와보니까 그 분이 죽었는데 애 둘 남겨뒀고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줘야죠. 그래도 교회를 나왔었던 분이니까. 장례는 치러줬는데 일가 친척들 연락을 해도 안 와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애 책임지라고 할까봐 안 오는 거예요. 장례는 치렀는데 남은 두 아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그분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걸 느끼고 애는 둘씩이나 있는데 어떡하나 찾고 찾다가 이 두 아이 맡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데리고 우리 교회까지 그 성남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사모님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우리를 그렇게 믿음 좋게 봤구나. 우리를 그렇게 착하게 봤구나. 자기 두 아이를 맡겨줄 정도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게 너무 복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여보 우리가 맡아 기릅시다. 그래서 당신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까지 양자로 삼으셨다고. 이제 다 커서 그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 중에 참 인상 깊은 간증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편안한 삶만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요, 오직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이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주시면 난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게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그게 부담되든 부담이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래서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순종해봤어. 순종의 경험이 너무 많아.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길을 정확히 봐요. 간증의 길을, 간증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좋다 나쁘다 판단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 순종합니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도 안 하면
그건 기도를 한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까닭이 있지요. 뭔가 사인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정말 순종해야죠. 네. 그러나 속단해서 내 임의로 생각해서 하는 일은 참 조심스럽죠. 오늘도 여러분 개인 문제든 우리 교회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 저 순종합니다. 깨우쳐 주세요. 제가 미련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셨구나. 혹시 애매하면요?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애매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올 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행하리로다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다.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니까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 그걸 매일 기록하고 체크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이끄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우리 같이 합시다. 449장 찬송 좀 힘있는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를 사로잡으세요. 그러시는 분들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셔. 처음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특별히 병이 있어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 기도 시작할 때부터 내려와서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다 끝나서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와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밤에 고치실 줄 믿습니다.